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은혜를 받은 거는 이번 특세를 임하면서 야, 내가 이번 특세는 결사적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공허함과 허무감 속에 허우적거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거쳐가지고 정말 암울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내가 여기서 나 자신이 어떻게 스트러그를 해서 빠져나오자. 이러한 자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정말로 정신을 모아서 말씀을 맨 앞자리에서 아주 왓치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그 통성기도 할때 모든 걸다 내려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두움이 지나가고 제 마음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토요일 날그 환희랄까? 그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완전히 영적인 소생함? 회복? 이걸 체험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잠언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해요. 첫째로 사랑하는 분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기도를 통해서는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알고 또 힘도 주시고 그래서 뭐랄까 그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 없는 신앙은 잘못하면은 죽은 신앙하고 가까울 수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과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